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국 내 한인 목회와 유럽 내 이주민 선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가장 큰 요인은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었습니다. 영국의 이민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고 복지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벨기에 등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한 테러가 잇따르며 반이민 정서가 급속히 번졌습니다. 이번 선택으로 노동자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EU 법률에서 벗어나 영국 정부가 이민자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무슬림과 탈북민을 비롯한 영국 내 난민 사역과 이주민 선교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코틀랜드의 독립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유럽의 민족주의가 더 부상할 경우 지금도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무슬림과 소수민족을 향한 혐오주의가 유럽 전역에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자신의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을 함께 살아갈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여기는 태도는 분명히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영국 내 한인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인교회 목회 사역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코트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71%가 브렉시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 주재하는 한국 기업 120여 곳 중 적지 않은 수가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돼 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런던 한인교회는 즉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국 복음주의권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블랙시트를 위해 앞장섰던 것처럼 이번 결정을 영국 재복음화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유럽 전역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